정말 국뽕이 장난 아니네요. 또 열어보니까 거기서 무슨 본프레레식 야구라고. 아. 세계가 K 야구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위클리 갓. 그 뭐? 아, 내가 할 때마다 너무 어색해. 어색해. 뻘쭘해. 아, 그래서 이제 위클리 가크보가 뭐 점점 더 이제 그 구색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네. 또 션터뷰도 있고 그럼요. 또 와일드 크보도 있고 조금 리액션이 약간 단물이 빠진 느낌이긴 한데 좀 신선함은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아직까지도 그런 찐 야구 팬들은 많이 남아서 KBO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소개해드릴 리액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네. 만약에 메이저리그가 취소되면 그때는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럼요. 야구 좋아하는 이 미국 팬들은 반드시 KBO를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면 다시 리액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국뽕이 장난 아니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ESPN이 분석한 KBO 리그의 파워 랭킹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에 올라있는 두산 베어스에 대한 코멘트인데 에르난데스의 타율이 드랍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네. 4할 6푼 8리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이 선수의 타격이 요새 물이 올라서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완전 뜨겁다. 네. 근데 보시면은 드랍트. 내려갔다. 내려가서 4할 6푼 8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네, 5타수 2안타를 쳐도 지금 타율이 떨어지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요. 롯데 has gone 12 games without a home ru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경기 동안 홈런을 치지 못했다. 롯데가. 그리고 한창 저희가 초반에 그 마차도 선수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가 수비만 보고 데려온 선수인데 방망이도 정말 뜨겁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약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소개드렸을 때 이 네. 마차도 선수를 열어보니까 매니 마차도가 나왔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매니 마차도 선수를 또 열어보니까 거기서 문규현 선수가 나왔다. 아, 마차도 선수의 위상이 아, 거기까지 떨어졌구나. 자, 그럼 이 분석이 과연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들어맞았는지 이번 주에 순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거의 비슷하지만 네, 대동소이하죠. 네. 뭐 두산은 뭐 불펜은 불안하지만 타격의 힘으로 이렇게 네. 또 극복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너무 그 우리 엠스플 중계 자막이 너무 재밌었던 게 있었잖아요. 네. 본프레레식 야구라고. 아. 제 골을 먹으면 내 골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삼성이 네. 의외로 이번 시리즈에서는 강팀들 다 잡아놓고 SK에게 루팅 시리즈를. 그 지금 네. 삼성이 뭐 NC 다이노스 선두잖아요. 또 LG 트윈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두 팀에게는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고 그렇죠. 또 SK에게는 또 위닝 시리즈를 베풀어주고 네. 약간 의정 야구라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또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주엔 ESPN에서 또 개인 이 선수를 주목을 했는데 구창모 선수에 아. 대한 아주 뭐 대서특필 느낌의 기사가 그치. 나왔거든요. 구창모 선수의 그 5월 기록이 보면은 4승 무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0점대예요. 0.51이고 이닝당 평균 그 출루 허용률이죠. WHIP가 0.6. 한 이닝당 한 명을 내보내지 않는 그런 정말 짠물 투구를 보이고 있는데 메이저리그와 비교를 했어요. 메이저리그의 같은 기간 동안 지난 뭐 100년 넘는 메이저리그 긴 역사에서 비교를 했을 네. 때 같은 조건으로 봐서 평균 자책점이랑 WHIP가 0.6보다 낮은 선수가 단 두 명이었다는 거. 네. 그리고 상대 팀 타율이 1할 5리예요. 1할 5리. 그러니까 거의 뭐 10번 나오면 한 번 칠까 말까 그런 1할 5리인데 이것도 같은 조건으로 메이저리그의 90년 동안의 기간을 봤을 경우에는 한 4명 정도. 특히나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이 스플리터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구창모 선수의 스플리터 그립을 보여주면서 필디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직역을 하자면은 좀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지? 갑자기 버퍼링이 왔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네. 뭐 지저분한 거. 지저분하다. 아,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야, 이거 네. 현이 살려줬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좌완 투수에게 나오는 83마일짜리 스플리터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다 라고 극찬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로프리드먼이 이제 피칭 닌자라고 해서 맞아요. 굉장히 또 KBO 리그 투수들 많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비드 애들러도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데이비드 애들러 씨는 뭐 하는 분이죠? 글쎄요, 저분도 보니까 체크 표시가 있네요. 그러니까 공식 계정이라는 건데 아. 일단 뭐 모습을 보아하니 굉장히 안경도 쓰고 계시고 스마트한 이미지의 데이비드. 아,
또 한 명의 빅네임이 KBO 리그행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맷 하비 선수라고 메이저리그 팬들은 많이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때 뉴욕 매치의 에이스였고 네. 다크나이트. 그렇죠. 다크나이트라는 별명의 에이스였고 보시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록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평균 자책점이 2점대를 찍고 있고 WHIP도 1 찍고 있고 9이닝당 탈삼진도 9개가 넘어요. 이렇게 정말 막강한 구위를 자랑하는 투수였는데 16년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적이 급하락을 하고 네. 매치에서도 이제 팀을 나와서 여러 팀을 이제 옮겨다니는 약간 전임의 신세로 전락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난 시즌 오클랜드 마이너리그를 마지막으로 방출이 돼서 지금 소속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메타비 선수가 지금 자신이 제기해야 되는 발판을 이 KBO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KBO 지금 전 세계에서 중계되는 이 드문 야구 리그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하는 모습 보여서 다시 메이저리그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메타비뿐만 아니라 요즘 프리그 리그까지 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션이 프리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날렸었잖아. 아, 스페인어로. 네. 진짜 관심이 생겼네. 유튜브 본 거예요. 제가 보는 제가 비엔베니도 했잖아요. 네. 웰컴. 오라. 네. 올라. 올라 야스에. 비엔베니도. 이 뭔 개소리야? 자, 지난주에 애덤 존스 선수가 네. 아. 뭐라고 했죠? 스웩가이라고 표현을 맞아요. 했었던 오재원 선수인데 이번 주에도 역시 또 한 번의 스웩을 보여줬어요. 저희 중계였거든요. 엠스풀 중계였는데 당시 오재원 선수가 빠던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중계진이 약간 빵 터졌어요. 네, 그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 형님이 아 오재원은 심지어 아나운서까지 이 스웩 넘치는 빠던으로 웃음을 터지게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리액션을 날렸거든요. 뭐 덕분에 오재원 선수 무슨 2015년 국제대회까지 소환을 그렇죠. 했다고 해요. 당시에 뭐 여기 댓글에는 2015년 WBC라고 써 있지만 이게 프리미어십이 대회였고 그렇죠. 일본, 한일전이었잖아요. 한일전에서 일본과의 경기였는데 투아웃 만료 맞아, 상황에서 맞아. 저희는 스윙 장면만 봤을 때 넘어가는 홈런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빠던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 하지만 맞아. 아쉽게도 워닝 트랙에서 잡혔던 아. 그런 타구였는데 자 오재원 선수는 뭐 연일 뭐 오재원 선수의 스웩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화 이글스의 관중들이 화제가 됐다고 해요? 아 저 뒤에 지금 인형들을 빼곡하게 앉아 있는데 저 인형들의 그 출처가 어디예요? 션 아 이제 인형들의 출처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제 예 대본에 나와 있어요 대본에 나와 있나요? 예. 아 팬들이 보내준다고 하네요. 어쨌든 팬들이 직접 이름표를 써서 보내준 인형이라고 하고 또 이 장면이 미국에서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이제 미국 네티즌들이 아니 마스크도 안 쓰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저렇게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되냐 이러다가 결국에 KBO 때문에 다시 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우려 섞인 그런 코멘트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한화 이글스의 만원 관중 이야기 이어서 아 김태현 선수도 이제 좀 스타로 등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주 연속으로 가크보 등판입니다. 예. 러브 오브 김이라고 러브 오브 김태훈 돼 있거든요. 정말 사랑스러운 김태훈이 그 코리안 사인.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K 사인이에요. 예. 예, 손아트 사인을 야수한테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면을 캡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김태훈 선수의 유니폼을 사고 싶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말 뭐 실력도 물론 뛰어납니다만 야구 외적인 모습으로 또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런 김태훈 선수의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올 때 표정이 좀 좋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투수들은. 근데 미국 팬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모습인 거예요. 항상 웃는 모습 보여주고 야수들에게 손아트하는 모습 보여줬던 김태훈인데 네. 내려오면서 좀 이렇게 슬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김태훈 선수를 위로하는 또 이런 리액션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안 돼. 이런 날도 없어. 있다. 아 역시 더렌불스 빠릅니다. 저희가 저번에 더렌불스의 마케팅 팀장인 벤 형님과 또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인터뷰에서 NC 구단과 지금 마케팅 협업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같은 이렇게 뭐 상품을 이제 발매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드디어. 나와서 NC 쪽에서도 티셔츠를 하나 만들었고 더렌불스에서도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NC에서는 We are NC. 그러니까 우리는 NC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다라고 해서 티셔츠 발매를 했고 더렌불스 측에서는
더렌블스의 마스코트와 그다음에 NC의 마스코트 두 마스코트를 합쳐서 역시 또 We Are NC라고 화답하는 티셔츠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더렌블스와 NC가 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데 아 노스캐롤라이나 파란색이에요 아직까지도. 아, 아쉽죠. 언제까지 저기 파란색일 겁니까? 물론 나스카도 나스카라는 종목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재밌는 종목이지만 네. 어쨌든 좀 더 KBO가 저쪽까지 노란색으로 채워졌다는 마음이 되게 크네요. 근데 얼마 전에 네. 러프 ESPN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네. 섭외력이 ESPN이 하는 정도의 급을 각보다 할 수 있다. 그거죠. 네.